안녕하세요. 우승우 필름의 우승우입니다. 이번 유쾌한 생각 쪽에서 카메라 지스팜을 협찬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허천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내 카메라는 소중하니까 카메라하고 렌즈하고 곰팡이한테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스팜을 저도 이제 협찬을 받았는데, 원래 저는 지스팜을 두 개를 더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제 늘어나는 카메라와 늘어나는 렌즈 때문에 한 대를 더 살려고 물어봤다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일단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리카겔만으로도 솔직히 충분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이틀에 한번 아니면은 진짜 5일에 한번뭐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은 솔직히 실리카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그냥 밖에 계속 나가서 계속 카메라 촬영 계속 하니까 곰팡이 생길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뭐 2주, 뭐 3주, 뭐 4주, 한 달, 뭐 이렇게 안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이번에 아나모픽 렌즈 50mm를 너무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중고로 구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새벽에 그것도 서울까지 가가지고 사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렌즈 뒤에 후면 부분에 이상하게 뭐 방울방울방울방울 이게 불이 붙었나 했더니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대원 엔터프라이즈를 가서 AS를 맡겼습니다. AS를 맡기면서 제가 중고로 샀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다. 일단 전주인한테는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반품은 하기로 했는데 AS를 맡겨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고 AS를 맡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원 엔터프라이즈 사장님이 이 곰팡이 있는 거 그러면 다시 환불을 받을 거면은 자기가 새 거를 사라 싸게 준다고. 아, 그래서 이제 또새 것도 구매해 갖고 왔죠. 역시 중고는 사는 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너무 급해서 중고를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때마침 이렇게 또 협찬까지 또 들어오네. 아, 그래서 지스팜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나몰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진짜 한 달에 한번이 정도 쓰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안 쓰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은 갖다 차 박아놔야 되니까 실리카겔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카겔은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몇 개를 한 번씩 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전기세도 좀싼 이런 제스팜이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카메라 제스팜은 제가 쓰고 있던 카메라 제스팜인데 좀 디자인이 50리터짜리인데 좀 그래요. 하지만 유쾌한 생각 카메라 제스팜은 디자인도 좋고 뭔가 아무튼 좀 퀴티나게 생겼습니다. 이 제스팜은 정확한 제습 조절 시스템이 된답니다. 이건 근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스팜들은 전부 다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아요. 하지만 유쾌한 생각 제스팜은 다이얼 잠금 방식 채택을 했습니다. 다이얼로 돌리니까 내가 비번만 알면 되겠죠? 그리고 더욱 강화된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걸 뭐 던지질 않으니까. 소비자를 생각한 안전한 소재. 이거는 솔직히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조명도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명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잠잘 때 피곤해요. 계속 신경 쓰여서. 네, 이런 것도 있다. 타 제품은 없다. 자, 이번 리뷰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 후 하실 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지스팜은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